남성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꼭 가슴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다 달라. 30년 뒤에는 내가 만약에 경비 쓰는 사람이라도 경비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청소 보면 청소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그냥 경비 쓰거나 그냥 청소한 사람은 10년만 지나도 하나 딱 차이가 그런 게 들어있는 사람은 갈수록 달라. 뭐 책이라도 하나 더 보고 좋은 강의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치려고 그러고 한 번이라도 더 입꼬리 올려서 웃으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이다. 그게 완전히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한도 있다. 왜? 그냥 경비만 써. 그냥 일만. 그럼 세월이 가도 한도 달라진 게 하나도. 그래서 30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경쟁력을 갖추라.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 최고가 아니면 어디에 가더라도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밀리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니까 눈치밥을 얻어먹고 월급을 받아도 늘 불안해요. 올해 뭐 인사 이동이나 올리고 또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불안하다니까요. 왜? 자기가 알잖아. 왜? 실력이 지금 잘렸는가. 그래서 남자들은 어쨌든 그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경제가 그 큰 역할을 하는 밑바탕이거든요. 여기가 흔들리면 가정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줘야 돼.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하라는 게 아니잖아. 30년 뒤에 하겠다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해달라는 거야. 1시간만 공부하라고 새벽 4시 이후에.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자기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20년쯤 그러면 벌써 대한민국에서는 알만한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도로 레벨이 올라가요. 이런 계획이 없이 즉 목표가 없이 살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후배들한테 자꾸 밀린다. 왜? 자기 뭐 출근하고 열심히 일은 했지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건 없었다고요. 그냥 열심히 일만 했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 될 그런 것은 자기가 챙기지 못했거든. 왜 뭐 퇴근 늦게 해서 뭐 또 자고 또 눈만 뜨고 또 출근하고 뭐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남자들은 가슴에다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엮고 습관 자체는 여기 항상 잠잘 때 결혼을 안 했으면 부모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돌아가셨더라도 하면 되고 조상님 해도 되고 이렇게 항상 잠잘 때는 하루를 잘 보내는 데서 감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꼭 술을 마셔야 돼. 이게 이제 남자들은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술이 다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마라. 술 이름을 복차라고 바꿔. 복차를 마시면 체지도 안 해. 근데 술 마시면 술술 넘어가다 보면 체. 이름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알았더라. 이름 바꿔도 효과가 어마어마 있어요. 그 대신에 복차는 두 잔만 마셔, 두 잔. 차를 마시는 거라 확실히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에 엄청 힘들어요. 근데 차를 마시면 옥차 두 잔. 그리고 1차만 하고 회식하거나 1차 딱 끝내고 그 다음 세 번째 일찍 잔다. 세 나라 어려운데 일찍 자야 돼. 왜 몸이 그릇돼 있죠? 일찍 잔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성관계를 해야 하는지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때는 배우자만 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났다.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서
여기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한 시간 이상 한다. 이런 거를 꾸준히 하시지 않아요. 그래야 지금 비록 취직을 못 했더라도 미래가 보이니까 부모가 옆에 보고 있으면 기뻐요. 왜? 생활이 질서가 딱 있잖아. 그리고 지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워서 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사람은 미래가 믿고 기다리고 지켜보면 되는 사람이라서 그냥 쉬어감시를 해라. 그리고 항상 보고만 있어도 뿌듯해. 저는 앞으로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